제가 몇 주 전에 초대받아가지고 영등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 때 뭔가 전해줘야 되는가? 나는 여기는 좋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적이 되어 있죠. Pointing to Christ. 처음 나와서 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분명히 있죠. 아는 사람도 한두 세 명 정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 외국인한테 듣고 믿고 선교사이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는데 직접 아니고도 부모가 외국인 선교사한테 듣고서 믿고 거듭남을 받고 저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선교사 복음을 전해서 제가 눈을 뜨고 믿게 됐습니다. 좀 다른 색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외국인한테 미국 사람 아니면 영국 사람, 영국 사람 아니면 독일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믿고 저는 이제 반대로. 근데 제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교회는 곳곳마다 교회는 있고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 이런 교, 저런 교, 뭐 교회는 무진장 많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통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종교 뭐냐고 물어보면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본 적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서도 엄마 아버지가 성도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집 내에서 항상 찬송이나 그런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르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이렇게 뭐 공식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일할 때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성경 말씀 이런 말이 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13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는 거는 분명히 듣고서 지옥이 가기 싫어서 나는 믿겠다.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다. 올라가서 뭐 목사가 큰 소리를 치면서 지옥이 간다. 그래 두려워서 무서워서 저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는데 내 머리 위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이러면서 나는 정말 그러면서 그거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지. 마음에 바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고 나서 몇 주 동안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아유 학교 가면은 선생 말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내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혹시 나 같은 사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모 말도 듣기 싫었고 선생 말도 듣기 싫었고 하여튼 모르는 거 빼놓고 나 다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 사람 말하는 게 더 필요 없다 하다가 13살 때에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행동 달라진 게는 하나도 없었고 한 달 두 달이나 몇 년 후에 17살 내 생일 때에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군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학교 안 다니겠다. 거기 다녀도 배울 게도 없으니까 거기 차라리 군대 들어가는 게 낫겠다. 부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17살 때 생일 때 육군 입대를 했어요. 17살 때 그때에는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다니고 싶을 때는 다니고
한 마리로 못된 애가 됐어. 새콤한 까만색 양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에 군대 생활 입대해서 기본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배우고 그러고 나서 76년도 12월 달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의 기억 하신지 안 하신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통도천이 있었습니다. 이사단, 미 이사단. 통도천의 어떠한 도시냐 하면은 군도시요. 주로 사업이나 주점이나 극장이나 뭐이나 거기 있으면 군인으로 다 군인 대상으로 다 저기 그 광고를 하고 뭐 하고 하니까는 제가 어느 쪽으로 빠지는 줄 알아요? 주점 쪽으로. 거기 재밌잖아. 음악도 있고 여자도 있고 17살 먹는 남자 몸이 성숙하고 이 청신이 아주 어리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self control도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대로 빠져들어가서 20년 동안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서 20년 제가 군대 생활 20년을 하고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상처를 많이 입었어. 상처를 입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도 피해를 많이 줬어. 후회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하지만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동안 내 못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20년 동안 24년 동안 못한 대로 하고 37살 때 뉴욕주에 다시 가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한다. 가게 샌드위치하고 커피하고 뭐 담배 팔고 그런 거 우유 팔고 뭐 그런 가게 있잖아요. 한국에는 뭐 저기 골목 가게라고 그러고 아니면 군목 가게라고 그러고 조그마잖아요. 조그만데.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뭐 퇴직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난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겠다. 돈 조금씩 벌더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온 모난 돈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큰 돈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죠. 군발에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모아나더라 해도 모아난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근데 그때에는 그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그 돈 투자한 거는 다 날아갔어. 번거도 없고 손님 들어오지도 않아. 한날 아침에 새벽 5시 반 우리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5시 반에 벌써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조반 식사하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성경책 보고 5시 반 이미 우리 아버지가 벌써 2시간 정도 일어나 있었어요. 나는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 반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아버지 나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이 와서 물건 사갖고 가, 돈 들어올 때마다 또 나가야 될 일이, 그 돈이 나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1,000원이 들어오면 2,000원이 달라 거기서. 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가는 거잖아요. 이 적자가 자꾸 생기잖아요. 결혼이 전기세도 못 내고 전기세 그런 가게는 전기세 못 내면은 냉장고 있는 거 다 썩어버려. 남는 거는 뭐 담배밖에 안 남아. 최소라도 그때는 담배 피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담배라도 남는 게 좋았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첫사랑을 버렸다. 떠났다. 그때 13살 때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 나는 거듭남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냐? 아버지가 물어봐서 저한테.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도 말 없어도 아버지가 알아요. 그지? 우리 부모들이 애들 볼 땐 어디 아픈지 알아. 말 없어도 알아요.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첫사랑을 떠났다,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나 그 말 좀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의 고등학교 그 여학생 말하는 건가? 그 여자를 말하는 거지? 그 여자가 벌써 뭐 결혼하고 애들 뭐 대여섯이나 있는데 그 여자 뭐 떠났다 버렸다 뭐 어떤 거지? 나 도움이 된 게 그거 도움이 된 거 하나도 없다고. 아버지 하는 말이 계속 첫사랑을 떠났다는 거는 그때의 교회에서 고백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나는 다음 주일 교회 가겠다 그 말을 안 했는데 떠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 저기 우리 업스테이트 뉴욕 가본 사람이세요? 뉴욕 시내는 아주 서울같이 바빠요. 건물도 많고 아주 막 월스트리트 같고 뭐 다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업스테이트 뉴욕은 시골이에요. 빵촌. 아니 정말 우리 그 도시에 사는 고향은 지도에 봐도 문명이야. 거기 안 나타나요. 좀도 안 나타나요 거기서. 내 아버지 다니는 교회를 못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창피니까. 그 20몇 년 동안 이래 못된 대로 살다가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상처만 있고 이 어떻게 그 교회를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래서 우리 사는 동네에도 문명 도시지만은 내 갔던 데는 더 깡촌이에요. 거기서 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 통양인 그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말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어떻게 되네. 나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다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왔다는 게 아니 한국에는 뭐 기독교 뭐 성경책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뭐 선교사를 보냈다. 기분이 조금 나빴잖아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또 놀랍게 내 사이즈로 딱 맞았어요. 누가복음 13장 같이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6절 Luke chapter 13 verse 6, honey. Mm-hmm. 저는 아무리 한국말 잘한다고 해도 저는 잘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서툴르고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읽는 게 보다 저하고 같이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6절에서부터 9절까지 1, 2, 3를 해서 같이 읽읍시다. 1, 2, 3.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소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생긴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보려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 이 공예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업 버려서서 가겠다 하십니다. 그 한국에서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성경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 또 트립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 안 나는 나무는 어떻게 될 거예요? 버려 태워버리는 거예요. 반성을 하면서 내가 나무라 하면 열매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열매가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근데 이 땅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3년 동안 계속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까이 가서 검토를 하는 건지 먼 데서 검토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검토를 해서 거기서는 열매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포도원에 지키는 사람한테 이거는 그냥 땅을 이익 없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나무야. 찢어서 그냥 풀에다가 그냥 태워버리라. 그게 더 나은 거죠. 그것도 비즈니스이잖아요. 아닙니까? 그것도 비즈니스이잖아요. 불필요한 거는 왜 갖고 다녀 버려. 제가 그거 들었을 때는 반성하면서 팀 너 진짜 열매 하나도 없는 놈이야. 어찌 이렇게 열매 없지?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통 군인보다 너무 재미없으니까 공수부대까지 지원을 해서 한 건데 공수부대는 좀 특징도 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그래요. 좀 성질이 좀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데 보통 사람이 나같이 살아왔다면 죽었을 거예요. 겁도 없지. 솔직히 말해서 죄책감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살기 싫어요. 중간에 내 체가 가득 찬지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같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은 God, 나 그냥 죽여버려. 이런 사람을 왜 살게 하냐. 차라리 죽여. 나도 살기도 싫어 이래. 하지만은 죽이지를 않아서 오히려 보호를 하세요. 죽었어야 되는데 보호를 하세요. 보호를 하세요. 37살 때까지 보호를 해가지고 열매 하나도 없는 나무인데 보호를 하고 기다리고 결론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재미야, 너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바이바이야. 넌 가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하지만 희망 준 거는 바로 이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1년만 더. 제가 그때에는 그 나무 옆에서 파낼 테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그 풀이 나무가 혹시 나무에다가 들어붙으면은 이 영양, 뉴트리션하고 미루하고 그런 거는 다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파내가지고 그 풀이를 우리는 저기 영어로 하면은 sucker라고 그래요. sucker. 그건 이제 라이프로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버려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안 믿는 사람을 재련해 버리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하고 같이 하면 그 믿는 자가 그 안 믿는 자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믿는 자가 안 좋은 대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지키는 분이 거기다가 이제 판하겠다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좋은 말이 나오는 건데도 이게는 바로 거기다가 똥을 묻힌다고 그래요. 뿌리를 자르면은 거기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잘려나면은 아파요.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친구, 내 사귀었던 친구는 다 없애버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냄새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내 인생, 내 라이프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지키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때에 와서 열매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그때에 그냥 갖다 버려. 난 그거 들었어요. 그 나한테 말하는 거 생치고 그거 들었어. 난 정말 그때에 그 교회에 떠났을 때는 정말 벌벌 들면서 가세요. 집으로 가가지고 나는 다음 주는 안 가겠다고. 그 한국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할 수, 그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그렇게 가슴 아프게. 안 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가세요.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어떠한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떠한 말을 전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5장이요. 한번 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가 그쪽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분이 그 선교사가 저한테 처음 말했을 때는 정말 아주 가슴 아프게 말을 했어요. 그분 나한테 말한 거는 나는 그 사람이 참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왜? 병을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다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는 이 정말 이제 성령님이 잡히고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가서 다시 그 사람 병을 주다가 또 여기 와보니까 이 말 들어보니까 이게는 약을 주는 거네요. 열매를 어떻게 나겠느냐.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열매 날 수가 있겠는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고해야 열매 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뿐입니다. In Christ. 그 외에는 열매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하더라 해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이 죄예요. 왜 죄냐? 선한 일을 하면 왜 죄냐?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좀 보십시다. 1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You must believe that God is.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이죠. To believe that God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상도 줄 수 있는 신이에요. 열심히 찾으러 간다면 if we turn to him, if we look to him,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상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We must believe that. 그것이 영어로 하면은 가끔 가다가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영어 막 나와. 이거 그러지. We must believe that he is. 영어로 하면 we must believe that he is. 그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믿으면서 우리가 찾으러 우리가 찾으면 상 준다는 거 리워드로 준다는 거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Must believe that he is.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나는 그동안 그 24년 동안 내가 가끔 가다가 중간중간에 아유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똑바로 하려고 해도 노력하려고 해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도 없는 거고 힘도 없으면서 하지도 못하고 하다가 아유 2주 동안 잘해서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가면 조금씩 먹다가 괜찮겠는데 뭐 상이요 리워드요 내가 잘해서 2주 동안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하잖아요. 거듭남을 받으면 when you are born again 이제 마음도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 있는 것은 내가 뭐가 이 세상에 언젠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떠나잖아요. 그죠? 죽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는 거잖아요. 언젠간 이 세상 제품, 이 세상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손을 풀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세상 제품이나 이 세상 물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지금 풀어야 돼요. 가지고 계시면은 들어 붙들라고 하면은 들어 붙들지도 못해요. 언젠간 손을 풀어야 돼요. 판장 풀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다 이제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I have what God has given me.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털어내줘야 돼요. 갖고 있을 때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건 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걸로 이거 토만이 받도록 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거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This cannot help me. 언젠간 손을 풀고 언젠간 딴 사람 내 제품을 가지고 가요. 언젠간.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는 하늘 영원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이저 루터, 마틴 루터라는 분이잖아요. 아시겠죠? 구분하는 말하고 모든 것이 내가 통일하지 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이 말은 통일을 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있는 것을 주님한테 준 거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와서 주님한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없어졌다. Already lost, already gone.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준 것은 언제나 영원히 갖고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We have what God has given us forever. 잃을 수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누구 들어와서 거기다가 뺏어가요. 혹시 집에서 도둑이 들어와 본 적은 있습니까? 얼마나 아주 성질이 나죠. 아, 어떠세요? 우리 없을 동안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아예 10원짜리 하나 훔쳐가더라 해도 내 건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갔다는 거는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한 거는 아무 도둑놈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리고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 영원히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받으면 이상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전에는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더라 해도 점점 그 아름다움이 좀 없어지고 좀 안개를 좀 갈아줘요. 뭐가 이게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좀 안개가 이제 영어로만 동역하려고 지금 this beauty as it fades.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은 없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좀 밝히잖아요. 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세상 있는 것을 계속 이루고 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명백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받는 사람이 when we are born again 우리가 하늘나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 니코디메스 하고 말했을 때 그 니코디메스 저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니코데모 니코데모하고 말을 했을 때는 이거는 니코데모가 학자이어서 페르세인이잖아요.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하늘나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하고 물하고 거듭남을 받아야지. 아니면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니코데모의 그 사람이 그 말 들었을 때는 이게 학자요. 페르세인. 그 말 들었을 때는 이게 육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뭐하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엄마 배속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바보같이 이 육체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We have to think spiritually. 그리고 영적인 생각도 해야지 되지만 그렇게 영원한 생각 하셔야 되고 이 세상 사람은 여기뿐이 없어. 자기 사는 기간 동안 모을 수 있는 거는 그거 끝이야. 가도 두고 가야 돼요. 우리는 두고 가는 것도 없고 우리 있는 거는 거기다가 이미 투자를 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있잖아요. 그게는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하고 말을 했을 때는 그 페르세인하고 말했을 때는 정말 아주 유치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니코데모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 우물에 그 여자분이잖아요. 사마리안 여자. 그 사마리안 여자를 만났을 때는 아주 둘이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주고받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크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모르는 거는 다 이렇게 준다고 그랬어. 나는 그분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 그때 얘는 여봐 너 거듭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너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딴 사람한테 그런 말을 안 했잖아. 그렇게 페르세인한테 이 비유적인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이 불쌍한 여자가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모르는 걸 다 알게 준다고 하니까 겸손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 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죄인이다. 그거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 모르는 거 다 알게 준다. 나는 그리스도야. 명백하게 쉽게 유치원도 제대로 못 나온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학자한테 어렵게 비유적으로 자기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그 말이었구만. 니코데모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거 아시죠? 그때에는 밤에 깜깜할 때 아무도 못 보잖아요. 혹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다는 거 말하기 창피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니코데모가 창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행하는 거는 말하는 게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너도 그 사람 믿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근데 니꼬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때에는 우리 니꼬데모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우리 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른 페르세인들하고 말을 했을 때는 그 페르세인이 너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또 입을 딱딱 닫고 아무 소리는 안 했는데요.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는 누구가 서 그때에 니꼬데모하고 누가 요셉이잖아요. 예? 조셉 오브 아리마티아하고 니꼬데모는 거기서 그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아주 모든 이 향하고 이 모든 이 장사하기 위해서 너무나 아주 관리를 잘했었잖아요. 그때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쟁패를 했지만은 이제 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 알아도 나는 상관없어. 향도 갖고 오고 리넨도 갖고 오고 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 했잖아요. 다들 알잖아. 이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남을 받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반성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육체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한다는 게요. Spiritual. 참 어떻게 내 저 구원 받는 얘기에서부터 니꼬데모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느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내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한시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 만큼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저 형님 한 명 우리 저 끝날 때 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려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그 해도 돼요? 예, 제가 내려. 고맙습니다. 아주 인내심으로 내 소통을 한 말을 듣고서 고맙습니다.